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육군 종합정비창에는 이 1만 시간을 훌쩍 넘어 무려 33년의 시간 동안 손에 기름을 묻힌 장갑차 전문가가 있는데요. 장갑차 정비의 달인 정만석 사무관을 우리 부대 명물에서 만나봤습니다. 후배에게 부품 교체법을 알려주는 정만석 사무관. 단단히 결합돼 쉽게 해체되지 않던 핸들이 정 사무관이 손을 대자 마법처럼 풀립니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친 장갑차만 3천여 대로 우리 군의 모든 종류의 차량을 정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 사무관은 지금도 전문 서적을 들여다보며 자기 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들어온 후배들은 그게 공대 출신 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대 출신 아들이 기술이 좋은 아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또 협조도 구하고 조언도 받아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뜨거운 열정이 정 사무관을 살아있는 전설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인데요. 정 사무관이 지금까지 제시한 예산 절감 아이디어는 무려 83건에 달합니다. 테이블에 빼곡히 펼쳐진 상장들이 그동안의 공로를 말해줍니다. 서이덴 그 엔진인데 그 엔진이 그 업체가 도산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엔진을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제공해가지고 지금 거기 100억 원 이상의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이런 특출한 성과 외에도 정 사무관은 안전 전도사로 유명합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가 지금 한 10만 5년 전입니다. 이걸 스위치를 올라가서 스위치를 안 내려고 그게 크레인이 말리 올라가 봤어요. 크레인 뭉치 그 크레인 뭉치 올라가 그게 우리 여기 작업하는 요 과정이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우리 세 사람은 튕겨 나가본 겁니다. 그 크레인이 한 10cm만 더 왔으면 우리 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 이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며 무사고 경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 훌륭한 팀워크 유지 비결로 정 사무관은 족구를 꼽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크고 작은 족구 대회를 휩쓸며 받은 트로피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요. 팀워크에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족구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 일이 안될 때도 족구 한판 하고 오면 아들이 오후에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일이. 이런 에너지 넘치는 정 사무관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정만석 사무관. 정 사무관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은 임무를 해내는 전문가들 덕분에 우리 국방안보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명물 김호영입니다.